김제 씨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약 600억 원을 투입해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이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김제 씨는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최종 합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제 씨는 국비 242억 원을 확보해 만경과 주산면 등 7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 346억 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공간의 재구성과 농촌다움 회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서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촌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365 희망 생활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은 주민 누구나 디지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형 디지털 배움터인 에듀버스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주민센터와 도서관, 경로당 같은 고정형 교육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20년째 폐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효산콘도 건물을 재공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유찰로 공매가 중지된 효산콘도 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4층 이하의 의료시설이나 아동과 노인 관련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과 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촉매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취약계층의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현행 자부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목욕탕 영업주 부담금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2,500여 명이 혜택을 입었으며 앞으로는 연중 지원받게 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